사진 잘 나왔죠? 네. 오현우 씨 분위기가 뭔가 좋아, 독특해. 어, 그런가요? 뭐랄까, 좀 성스러운 성식자 느낌? 현우 씨, 이번에는 도발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. 니들은 다 내 팔 아래에 있다, 약간 그런 눈빛으로. 자, 노려보고, 째려보고, 깔보고, 오케이, 좋아, 좀 더 과감하게, 좀 더 재수없게, 자, 오케이. 잠깐만 기다려. 우연호, 뭐야? 또 무슨 일이냐? 회사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건만, 뭐가 문제냐? 네가 언제 이렇게 잘했나 싶어서. 너무 별것도 아닌 것을. 그리고 조공을 듬뿍 준다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. 근데 너 카메라 공포증 있지 않았나? 카메라가 무엇이냐? 현우 씨, 여기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섹시하게 한번 가볼까? 여기 단추 좀 몇 개 풀어주세요. 뭐 하는 것이냐? 아, 연우야! 작가님 말씀 들어야지. 연우 씨 왜 그래?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는 건데. 단추 좀 풀고, 카메라 보고. 야리꼬리한 눈빛으로. 자, 카메라를 유혹한다는 생각으로. 자. 유혹이라니. 성직자로서 그런 상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게 옳은 일인가. 아이돌 생활은 참으로 곤혹스럽구나. 연우 씨 뭐해? 하지만 어서 일을 끝내고 저 조공을 먹어야 한다. 저 정도의 향미 신성력도 회복될 거다. 그럼 이 아이돌 생활도 끝낼 수 있어. 자, 단추 하나 풀고. 그렇지. 좀 더 과감하고 섹시하게. 다 유혹하는 느낌. 좋아, 지금 너무 좋아.